교수가 됐는데 조용. 그걸 빚을 갖고 싶었어요. 소위 말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빚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보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게 이제 90년 초부터 저희 이제 교수들끼리 능교협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언제입니까? 2000 촛불 저 김진수 공주가 한 그 한인중공업 2011년 그 85크레인에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한진중공업의 동지들이 4명인가가 한진중공업의 김중일 사는 거기서 이제 목매달아 많이 죽었거든요. 나오면서 내려오면서 한 이야기가 죽지 말고 싸우자 웃으면서 투쟁 그랬어요. 김진수 공주가. 근데 의문이 들었어요. 죽지 말고 어떻게 싸워요? 뭔 의문들? 집 전세 붙인 거 다 깨먹고, 적금 든 거 다 깨먹고, 저 식당에 가서 뭐 일하고, 또 해보당하고. 그러면 뭐, 그래서 30명, 29명인가가 쌍용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만 원씩만 걷자. 만 원씩만 걷어서 만 명만 모이면 1억이다. 그러면 우리도 당당하게 한번 투쟁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만 원씩 만 명만 모이기로 했는데 한 500명 정도 현재 회원으로 후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년 차인데 이제 4억 넘게 썼습니다. 4억 넘게. 죽지 않고 싸우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은 불법 해고, 억울하다. 그러면 억울하면 싸워라. 100만 원을 줄게. 내가 돈 모아서 100만 원 줄 테니까 싸워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만 원의 연금입니다.